안녕하세요. 마술사 박승용의 화쇼. 오늘 역시 제가 재밌는 마술을 드리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. 여기엔 제가 카드를 준비했는데요. 카드는 하나, 둘, 세 장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앞면은 짜자잔 이렇게 밧줄, 로프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입니다. 첫 번째로는요, 가장 짧은 줄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간 길이의 줄,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길다란 줄, 총 3개의 로프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이 3개의 로프를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린 뒤 천천히 신호를 주게 되면 이 3개의 로프의 길이가 모두 하나, 둘, 셋 비슷해지는 이런 마술입니다. 와우. 제가 이렇게 이 카드를 가지고 카드 로프 마술 이걸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. 그거 카드 그림으로밖에 할 수 없는 마술인가요? 아, 물론 아닙니다. 이걸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진짜 로프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에는 제가 첫 번째로는 가장 길다란 줄의 첫 번째 로프,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짧은 줄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중간 길이의 로프, 이렇게 세 개의 줄을 준비했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이 세 개의 줄, 첫 번째로 가장 긴 줄, 두 번째 중간 줄, 마지막 가장 짧은 줄을 잡고 불어만지면 이 세 개의 줄의 길이가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. 바로 이 카드 마술처럼요. 근데 많은 분들이요, 제가 이 로프 마술을 보여드리면 그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이유는 진짜기 때문이죠. 사실 이 마술이 굉장히 많은 마술사들이 하고 있으며 굉장히 오래된 로프 마술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는 남들과 조금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걸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렇게 로프의 길이가 같아지는 마술은 많이 봤지만 이 세 개의 줄이 모두 한 줄이 되는 이런 마술은 아마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. 아! 이 로프만 한 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던 카드도 천천히 신호를 주면 아주 길다랗게 한 줄이 되는 로프 마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